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십니까? 이것은 바로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티폰입니다. 티폰은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지역에서 나오는 도르코스 왕넓적 사슴벌레를 티폰 아종이라고 부르죠. 현재 이 사무실에 있는, 현재 이 동영상에 있는 개체들은 올해 6월에 채집된 개체들입니다. 그런데 턱을 보시면 티폰 아종의 턱입니다. 이렇게, 예, 티폰 아종의 전형적인 턱입니다. 뇌치가 위쪽에 몰려있죠. 위쪽에 몰려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티폰 아종의 턱의 특징입니다. 뇌치가 약간 위쪽에 몰려있다. 위쪽에, 예.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85 플러스에서 제일 큰 89가 왔는데, 아하, 다리가 A마이너입니다. 자식들, 나쁜 놈들. 어쨌든 간에 티폰 아종은 이렇게, 예, 이렇게 돌기가 위쪽에 몰려 있는 것이 전형적인 티폰 아종입니다. 그런데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뇌치가 중간에 있죠. 거의 중간. 오히려 약간 밑에 쪽에 쏠려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밑에 있다 그래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거의 밑에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아종의 의미가 지역 아종 아닙니까? 지역 아종이라는 것은 지역 아종인데 턱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티폰 아종이 이런 것들, 뇌치가 위쪽에 몰려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중간 돌기가 이렇게 약간 위쪽에 가장 튀어나와 있고 밑으로 길게 쭉 뻗은 턱이 전형적인 티폰의 턱 모양입니다. 전형적인 티폰의 턱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반대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중간 툭 튀어나온 뇌치가 약간 밑에 쪽으로, 예, 몰려있는 개체들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턱의 모양이나 턱의 이 뇌치 고로는 사실은 아종을 구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직 아종은 이것이 술라웨시 산이다. 술라웨시 산이면 뭐죠? 바로 티폰이라는 것입니다. 티폰. 그러므로 이것은 술라웨시의 신자에서 채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티폰 아종입니다. 자, 뇌치가 이렇게 생긴 것, 또 이렇게 생긴 것, 다양하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간에 멋지고 우람한 곤충입니다. 지금 85에서 89짜리 정도 되는 건데 이 녀석은 바로 89입니다. 와, 우람하죠? 예. 멋진 티폰입니다. 만천입니다. 야, 턱이 딱 중간에 있네. 이것은 진짜, 이것은 확실히 이렇게 밑에 쪽에 있고, 재밌습니다.